뉴스타트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란 게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공부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뭐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말씀은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은, 말씀 속에 있는 뜻은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은 무엇이다?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또 하나님은 뭐 빛이시다. 진리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이나 빛이나 진리나 창조주나 생명이라는 것이 다 알고 보면 이것들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와, 굉장한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사랑 속에는 별거 없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고, 그 사랑 안에 특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랑 안에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또는 그 이론, 책 이런 데 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이론은 없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꺼진 핸드폰을 다시 켤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는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있다. 충전시킬 수 있다는 말은 전기를 핸드폰 속에, 다시 배터리 속에 충전시킬, 전기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핸드폰의 생명은, 모든 전자제품의 생명은 전기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고 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도 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그 흙덩어리가, 흙덩어리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불을 넣으셨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아담. 아담이라는 것은 그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흙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까지나 무엇일 뿐이야? 흙일 뿐이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은 무엇일 뿐이에요? 흙일 뿐이야. 우리가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핸드폰이 플라스틱하고 금속 쪼가리밖에 안 돼. 흙이야. 그러나 그 핸드폰이 핸드폰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전기 때문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전기가 핸드폰의 생명이다. 자, 그러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던 아담이 살아나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만이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을 줄 수 없는 존재는 창조해봐야 뭐예요? 만들어 놔봐야 흙이야. 그렇죠? 그 흙을 흙에다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탁 줬을 때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살아나서 참 살아날 수 있을 때 그때가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왜 창조주가 되셨을까?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예,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 받아 먹으려고 창조했겠어? 사랑 주려고 창조했겠어? 네, 사랑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뭐든지 우리가 만들면, 창조하면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 만든 거를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써먹으려고 하는 말은 그 내가 만든 그것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어떻게 받기 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왔다. 하나님은 인간을 섬기는 것이 행복해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는 섬기는 것은 따분하다. 이 생각이 딱 들어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것이 더 좋다. 우리는 행복하다.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하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반대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섬기는 사람을 많이 밑에 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를 섬겨요? 그 유전자 하나하나를, 예, 돌보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은 섬기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섬길 일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물론 여기 마태복음 20장부터 해서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온 것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섬기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유전자 작동 못 시키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분이다. 섬기기 위하여. 그 섬기는 사랑이다. 그 섬긴다는 것이 참 오늘 제가 이제 운동하느라고 이제 산에 갔다 왔는데 사랑이 데리고 갔다 왔어요. 사랑이가 운동을 굉장히 오늘 많이 했어. 좋아서 막 산 막 뛰어댕기고 얘도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저는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비탈길 그 외 쭉 내려오면 그 저기 저 너륵바위 올라갈 때 이제 그
올라가는 비탈길 올라가려면 맨첫 번째 오른쪽으로 가는 길 나오잖아요. 네. 거기는 길이 짤막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내려오면서 거기를 이제 또 싹 한번 올라갔다 오거든요. 너럭바위만 갔다 오면 운동량이 적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랑이도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그 길 이제 내려올 때 제가 또 가니까 그 안 따라올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줄 이렇게 안 올라 피곤하다 이거야. 그 개들도 피곤한 거 알더라고요. 가기 싫대. 그래서 피곤하구나. 그래서 이제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또 피곤하니까 또 물 줘야지. 그 물그릇을 보니까 비어있어. 그래서 저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그 물그릇 들고 안으로 들어와서 예, 화장실에서 또 물 받아가지고 물 쏟아질까봐 두 손으로 사랑이한테 가져갔더니 물은 충분히 마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표정이야. 그냥 한꺼번에 충분해. 그 참, 와, 이런 게 섬긴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게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섬기는 행복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많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섬김을 받으시니 분이 아니라 섬겨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참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자꾸 하나님을 섬기라 해. 교회 가면 섬겨야 된다 하고 그 벌써 그 부분부터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좋아지려면 와, 하나님 없으면 내 유전자가 작동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유전자를 정말 돌보고 섬기고 계신 거예요.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은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 그렇죠. T세포를,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던 T세포를 다 모아가지고, 암세포 있는 대로 다 보내가지고, 또 그 T세포 안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또 생기를 줘서 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그 진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 이게 이제 암세포 예 이렇게 T세포를 다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를 보호하게 만들고 유전자를 켜가지고 이래서 암세포가 죽어버리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섬김을 하나님은 섬기시고 싶고 또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섬기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야. 라고 좀 생각해 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좀 돼봐라 이 말.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번역했어. 네. 우리말 번역이 아주 나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이건 정반대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라.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받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이게 본래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이 번역은 정말 엉터리 번역이에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영접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바로 번역된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네. 받아들인다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receive인데. 예. receive라는 말은 주면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어렵게 번역을 해서 영접한다고 했는데, 예. 그냥 단순하게,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자기 아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은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그게 은혜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받을 자격을 가져야만 주는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주면 우리 사람들이 잘 못 받아요. 왜 잘 못 받아요? 잘 안 받으려고 그래. 왜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렇죠? 받을 입장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는 너에게 하늘, 천국을 어떻게? 천국을 네 것으로 줬다. 받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점잖은 사람들, 어른들. 그러면 사람치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받아요? 자격도 없는데. 어린아이들이야. 어! 어린아이들은 사랑해서 주면 그 사랑으로 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를 따져보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어, 감사합니다! 그러죠. 좀 우리 보고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왜 너희들은 자꾸, 아, 제가 뭐, 받을, 뭐. 그래서 우리는 받을 만큼 공로를 세우려고, 예, 네.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처럼 하늘나라를 어떻게 그냥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그냥 주니까 아, 고마워요 그러고 어 받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받지 않고 저는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 받는 거야. 왜? 저도 안 받는데. 응.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못 받아. 어떻게 돼야 받아? 어린아이처럼 받으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린아이처럼.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그런 뜻이 나타나요, 안 나요, 여기? 아,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 이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번역됐죠. 그런데 그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아닙니다. 들어가지 못하리란 말은 들어오려고 그래도 어떻게 안 들여보내 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게 아닌데 무슨 그 아니고 뭐냐면 그 어린아이처럼 받을 자격도 없는데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아 막 덤석 어떻게 받아. 드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will by no means enter it. 이 말은 뭐냐면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아니에요. 들어가지 못하리라가 아니고 자 여기 will 그랬습니다. 그렇죠? 들어오지 않으리라예요. By no means enter it. Enter it라는 말은 it는 이건 천국을 뜻하는 것이고 enter 천국에 들어오지를 어떻게 않을 것이다. 천국을 공짜로 은혜로 자격 없을지라도 주니까 들어와. 그럼 어린 아이들은 와 저한테 이런 천국을 응? 들어오게 하시네요. 고마워요. 하고, 하나님의 품에 덥석 안기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자격을 갖춰서 들어가겠습니다. 또는 저는 자격이 이제 갖춰진 것 같습니다. 출신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천국을 들어오라 그래도 어떻게 아무 자격 없이 그냥 사랑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천국을 들어오라 그래도 어떻게 들어와 안 와? 안 와. 왜 자꾸 자기 자격만 생각하고 있어? 그 자기는 자격이 있으니까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도 그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천국에는 못 들어가죠. 그렇죠? 왜? 못 들어가.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천국은 이 사람들이 몰라. 어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그래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뭐만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만 이렇게 있다가 보면 참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 이건 완전히 정반대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번역한 거를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들어오라 그래도 안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은 왜? 천국은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는 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진짜 그야말로 공짜 천국, 은혜로 주신 천국에는 들어오라 그래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뭐 자격 같은 거 검사하는 데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자꾸 그게 가짜 천국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천국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천국일까?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 보고 어린 아이들처럼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천국을 받아들이니까 좀 어린아이 같이 조금 됐잖아요. 그렇죠? 맨날 폰만 안 잡잖아요. 네. 맨날 하루 종일 폰만 잡고 살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폰 잡을래요? 하면서 가면 우리는 전부 누구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 하고 네. 어린 아이처럼 되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서, 천국은, 저기 하나님 오신다! 빨리 인사해! 배꼽 인사! 그런데 천국 안 해요. 네, 천국은, 하나님 오신다! 그러고 애들이 뭐요? 막 뛰어가서 품에 안기고. 하는 그런 곳이지. 예. 네. 근데, 우리, 한국 천국은, 성경책 이렇게, 와, 저는 교회 처음 나가기 시작할 때,
나이든 그때 제가 이제 막 39살이었는데, 아, 근데 교회는 이제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성경책을 제가, 이게 책이라면 책을 이렇게 들고 이제 단위에 올라갔어요. 와, 근데 어떤 나이든 장로님이 화를 내면서, 이장구 박사님! 성경을 그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두 손으로. 와, 그러니까 엄숙하고. 자, 그래서. 그래서 참, 그, 자, 여기에. 그래서 그런 기쁨에, 행복함, 그런 하나를 알아야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러 갔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 당시 아테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수준, 교육 수준, 최고로 유식한, 그렇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테네 그리스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신교. 그래서 뭐 사랑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뭐 신들마다 분야가 다 달라. 요즘 요즘 외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요즘 이제 내과도 소화기 내과가 있고 심장 내과가 있고, 이제 심장 내과에도 소아 심장 내과가 있고 다 나뉜 걸 분야로. 자, 그래서 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아테네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빼먹는 신이 있을까봐, 자기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름을 못 붙인 그런 신이 있을까봐, 만약을 기해서, 그 이제, 신들은 그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 하면, 신들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뭐도 지어줘야 돼요, 사람이 신에게. 집도 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신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신들한테 집 지어준다고 다 많은 돈을 이제 쓰고, 그래서 아테네 가면 온갖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아, 이제 그 신전,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단, 뭐 이것도 만들었는데, 아테네에서 보니까 어떤 단이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단이야. 그러니까 혹시 빼먹으면, 자기들 아직 이름을 못 붙인 그런, 자기들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신인데, 그 신이 열받아서, 벌 줄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단입니다.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신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아테네 시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신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특징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 신이다? 지으신 신이다. 창조주다. 창조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우린 자꾸 성전, 성전 그랬었는데 그거는 아테네식 생각, 사고방식이에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하려는 그 하나님, 즉 그리스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네,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 이 우리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 그건 놀라운 얘기죠. 그리스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신이 우리들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모든 유전자를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많은 신들은 사람 안에는 안 들어와. 어디라야 들어와? 비싼 돈 주고 돌로 싸가지고 그 집을 지어줘야 그 집에.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신이에요? 사람들을 부려먹는 신이다. 자, 이거 보시면. 그래서 손으로 지은 전에 성전에 신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들의 신같이 너희들 돈으로 너희들 땀 흘려가지고 집 지어내놔라. 집 안 지어주면 뭐예요? 벌 줄 거다. 그래서 집을 지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스 신들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맨날 뭐 해요? 예, 네, 못난 포도주 따라서 바치고 과일 바치고 맨날 섬겨 사람들이. 그 너희들의 신은 뭔가 부족한 게 많아. 그 부족한 것들을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떻게 다 신의 부족한 것을 사람이 채워줘야 되는 신. 아, 참. 자,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하려는 신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섬겨라 하는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신은 우리 안에 들어왔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계시는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 여러분. 정반대예요. 그렇죠? 정반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반대로 말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도 못해. 혼난다고. 그리고 섬겨야 돼. 돈도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죠? 이제, 근데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니, 네? 아니니, 그 이유는 뭘까? 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신은 누구에게? 아, 전 이거 참 좋아해요. 만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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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만민입니다. 요즘 좀 잘못 가르치는 교회는 어떻게 가르쳐? 교인들에게만. 그게 아니야. 만민. 그래서 제가 자꾸 김정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민에게. 김정은에게도 사랑을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문제는 김정은이가 좀 그거를 어떻게 깨닫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북핵 문제는 한방에 해결돼.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무엇을 준다? 생명. 생명. 하나님은 생명.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친히 비서를 시켜서 주는 게 아니라, 심부름꾼을 시켜서 주는 것이 아니라, 친히. 친히, 어떤 분이다, 친히? 주시는 자다. 지금, 이, 잘못 가르치는 데서는 자꾸 하나님이 받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주셔야 돼. 갖다 드리면 하나님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40년, 50년, 60년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니까 그렇게 돼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좋아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열받아서 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써놨는데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조금 이상하다고 여기면서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댕길 때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게?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걸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아세요? 교회 나가는 교인들 보니까 믿기 싫어. 왜? 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믿어? 조건적으로.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갖다 바치고, 그래야만 천국 간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는 그 게 왜 인간한테 그런 거를 받아먹어? 와이로를. 그래가지고 싫어했어, 제가. 근데 제가 하나님을 탁 만나고 보니,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반대야, 반대.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떻게 친히 어떻게 주시는 자다. 여러분. 주시는 자 한번 해보세요. 주시는 자야. 우린 거꾸로 자꾸 하나님 받는 분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은 뭐 우리가 주는 거 받을 게 뭐 있을까? 네. 주시는 분. 주시는 자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퍼지게 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이렇게 전했기 때문이요. 그러니 아니 그런 신이 다 있어? 와 이건 놀랍네. 다른 여러 다른 신하고는 뭐예요? 정 반대네 이건. 와.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놓고 십자가 얘기를 딱 하니까 사람들이 비용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큰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어. 그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 로마 제국이 다 정복했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믿어야 돼. 그래서 그걸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믿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은근히 사람들을 포섭하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믿어야 자기들끼리 거래도 하고 돈도 빌려주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왕따시키는 그런 사회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우리 인간을 섬기시는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정신이 좀, 정신을 좀 차린 사람들은, 야, 그렇지. 신이 있다면, 왜 인간으로부터 받아 먹으려고 그러겠냐. 진짜 신이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이런 신이 진짜 신이 아니겠냐? 그래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예수를 그 당시 믿었다. 그런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때 쫙 퍼진 거예요. 온 세상에. 그래서 로마에서는 뭐예요? 야,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기독교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 무덤까지 도망가 몰래. 그래도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왜? 이 하나님처럼 멋진 하나님이 없어. 이 하나님만큼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퍼져 있는데, 많이 퍼져나갈수록 뭐가 생기게 마련이요? 사이비가 생기게 마련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뭔가가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환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생명의 본질은 뭐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인간들 보고 뭐요? 내 집 지어주는 놈은 내가 복 줄 거야. 나한테 갖다 바치는 놈들은 내가 이 사업 잘 되게 해줄게. 이런 조건적 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 아닌 어떤 신들도 다 무슨 신이다? 조건적 사랑의 신이에요.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신이에요.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도 어떻게 조건적 신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치면, 서울대학 붙여줄 거고, 헌금 많이 안 하면 서울대가 안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변질이 돼 가고 있다, 이 말이야. 특히, 우리 한국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는 잡신들을 믿었잖아요. 잡신들 믿고 싶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속 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무속은 잡신들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은 철저히 조건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무속 사회에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속하고 점점 어떻게 가까워져서 무속적으로 변질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환자로서 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변질된 조건적인 하나님을 배워봐야 여러분들에게 이로울까, 유익할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을 깊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 생명이 되는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코로 불어넣었다. 불어넣었다는 말은 그 생기가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불어넣었다라고 하면 그 생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지. 예. 그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말씀이야. 그러면 그 생기가 말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는 말씀, 입으로부터 하는 말씀이 왜 생기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배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어떤 걸 배워서 좋은 거 배웠다. 이제 이거 배웠으니 돈 많이 벌겠다. 그래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배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 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박난 거야. 뭐 덕택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덕택에 이렇게 대박이 났어? 암 덕택에? 이것이 최고의 뭐요? 긍정적 생각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은 암 걸렸다 그러면 다 참 재수도 없구나, 다 참 큰일 났구나, 이제 죽는구나. 다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런 온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암에 걸렸어도. 그 암덕택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배워서 생명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할 때는 암이 고맙지.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일단 여러분이 그런 생각부터, 그래서 암에 대한 생각부터 바꿔야 됐다 이 말이에요. 야, 암에 안 걸렸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도 신경질 내면서, 그렇죠? 잡생각해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예, 네, 살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2부 세미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올바로 배우는 세미나, 즉, 생명을 받는 세미나, 예, 여러분, 오시게 된 2부 세미나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날 동안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심각하게 조건적으로 오해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배워야 돼요. 올바로 배우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큰 대박이 나는데, 그 무슨 대박이냐 하면,
요 얘기만 하고 끝났겠습니다. 무슨 대박이냐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품으시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 이유는 뭐냐? 그는,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고, 정말 하늘과는 정반대인 이 땅, 이 조건적 사랑으로 다 찌들어진 병마가 이렇게 사람들을 병들고 죽이게 하고 있는 이 세상까지도 내려오셨다. 어떻게 내려오셨다? 오히려 누구를 비워? 자기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비워버리고 무엇의 형체를 띠고 종의 형체를 썼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섬기는 인간. 우리를 섬기는 인간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지.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의 종이 되어 오셨다. 박수. 완전히 정반대야, 여러분. 이거는 조건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으로 낮추시고? 종으로 낮추시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무엇을 주시려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 와,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 무조건적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확실히 좀 더 확실히, 더 확실히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샘이 되시는, 항상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면 암같이 그런 굳은 것들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굳은 마음도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거든. 그러니까 굳은 덩어리는 부드러운 건강한 살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 이 우주에 존재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정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2부 세미나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실하게 부각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상 2부에 참가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그 1부에 참가했던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매 시간마다 정말 집중해서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생명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그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